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아침입니다. 제보자는 가족들과 함께 출근하는 길인데요. 그런데 평화를 깨는 사고가 벌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아, 이게 웬일입니까? 괜찮으세요? 아, 정말 깜짝 놀랐네요. 피할 겨를조차 없이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날아오는 SUV 차량. 제보자의 평화로운 아침은 블랙박스 영상처럼 암흑천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화면만 봐도 놀랐어요.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제보자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는데 외상도 외상이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사고 순간에 대해 이렇게 기억한다고 하네요. 계속 그 영상이 생각이 나고 좀 가면 차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렇게 날아오는 그러게요. 그런 생각은 전에 못했죠. 지금 직접 아유. 해보기로 했어요. 예. 다시 봐도 정말 아찔한데요. 죽었다 생각이 들었죠. 사고를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제보자의 차량은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진만 봐도 사고 순간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지는데요. 예. 자, 이 무서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당 경찰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SUV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날아온 이유는 뭔가요? 그때 당시 아침에 노면이 살짝 결빙이 돼 있었는데 네.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차량이 중심을 잃으면서 운전자가 제어 못하는 상태에서 중앙 화단을 넘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아하. 60km를 갔다가 제한하는 도로입니다. 60km 정도로 내려가도 사실은 위험한 길이거든요. 내리막길이고. 가해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제보자 차량의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게 그나마 기적이죠. 예. 차량은 안전벨트를 잘 해서 이번에 정말 살았다고 생각해요. 차가 뒤집어지고 했는데 안전벨트를 잘 매야 된다고 생각이 이번에 확실히 들더라고요. 네, 안전벨트. 아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이게 외상 스트레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고속도로입니다. 자, 빨간 원 안을 주목해 주십시오. 트럭 옆으로 승용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중심을 잃고 제보자 앞으로 돌진해 옵니다. 아,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네. 트럭이 옆 차로를 달리는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데요. 아마 사각지대 때문이 듯하죠. 중심을 잃은 승용차는 트럭과 부딪히며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하, 이 차가 작아서 더 미끄러졌군요. 이번에는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제보자는 출근하는 길인데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순식간이라 진짜 솔직히 저 차가 나한테 온다는 건 인지는 되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뭐 당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었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온 상대 차량, 제보자를 비롯한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렇게 가해 차량이 돌진해온 이유는 뭔가요? 그분은 이제 주황색 불인 것 같은데 그 신호를 지나가기 위해서 과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그만 차가 중심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유 있는 운전 왜 필요한지 이제 다들 아셨죠? 이번에는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야심한 새벽 시간 제보자는 인적이 드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중심을 잃은 차량. 아이고. 뭔도 웬일이죠?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 한번 못 질렀어요. 평소 맨날 가던 길이니까 속력도 똑같이 내고 가는데 그냥 거기 미끄러지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터널 입구에서 중심을 잃은 차량은 도로 아래로 그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가 당시 사고 현장인데요. 도로에서 추락 지점까지 높이가 좋기 3m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 차량은 수리가 아예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도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블랙 아이스? 그것 때문에 사고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고 난 후부터 그냥 길이 모든 길이 빙판길이 아니어도 빙판길처럼 보여요. 다. 그렇죠. 진짜 안전운전해야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로 천천히 다니고 그게 방법이에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들리는 제보자의 다급한 목소리. 괜찮아? 무슨 일일까요? 많이 놀랐죠. 이제 뭐 사고 수습도 해야 되는데 내렸는데 거기가 차가 워낙에 쌩쌩 달리는 도로라.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제보자는 예비 신부와 함께 귀가하는 길인데요. 앞으로 찍을 웨딩 촬영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어이구.
커브 과거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졸음운전 했는지 비트를 하더니 중앙분리대 받고 옆에 가드레일 받고 그리고 저희 쪽 덮친 거예요. 중국 여자분이었어요. 네, 근데 뭐 책임보험 1,000만 원짜리 딱 들어있고 차가 요즘에 1,000만 원 한도가 딱 안 되거든요. 사고 나면. 예. 차량 수리비만 7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웨딩 촬영을 앞둔 예비 신부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하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웨딩 촬영을 해요. 그래갖고 근데 이마랑 좀 까져갖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 앞두고 뭐 안 좋은 일도 지금 생기고 했는데 잘 살으라고 액땜 한 거로 생각하고. 네, 좋게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염없이 돌아가는 이 바퀴, 바로 강변도로 부근에서 전복사고가 난 직후의 아찔한 모습입니다. 차량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데요. 제보자와 함께 당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량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광경을 더 처음 목격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가슴이 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이른 아침, 도로는 간밤에 내린 비로 살짝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보자 앞을 달리던 SUV 차량이 순간 중심을 잃더니 그대로 전복되고 마는데요. 차량이 갑자기 뒤 후부등에 브레이크 등이 한번 들어오더니 갑자기 차가 휘청거리더니 강둑으로 차가 올라가더니 그대로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네, 정말 아찔한데요. 예, 예, 예. 사고 차량 운전자는 어떻던가요? 처음에 그 신음 소리 듣고 좀 많이 다쳤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피를 흘린다거나 이런 모습은 없고 많이 충격을 받아서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그런지 제 차도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그 생각건데 노면이 얼었거나 뭐 그런 상태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잘 보시면 눈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도로는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급정지를 시도했던 제보자 차량도 휘청거렸다고 하는데요. 서행만이 겨울철 빙판길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육안으로는 전혀 식별이 안 되네요. 네, 이번에 무섭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안녕하세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영도 날벼락 끝이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누구도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날벼락이요? 제보자의 택시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택시 승강장에 잠시 정차하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보자 차량으로 한 손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른편이 아니라 운전석으로 다가오죠. 예.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창문을 때리더라고요. 그래 뭐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손을 갖고 이렇게 내리래요, 문을. 손님의 손짓에 영문도 모르지 창문을 내린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제보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영문도 모르고 줄 서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술을 잡순 분이 그냥 얼굴을 강탈을 했습니다. 황당하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맞았으니까요. 차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제보자는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뒤에서 손을 들었는데 택시들이 안 세워줘갖고 그 택시인 줄 알고 와서 그냥 묻지마 폭행을 했어요. 아니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갖고 택시 기사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은 진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술만 먹으면 이렇게 주먹부터 휘두르는 사람들 정말 아주 골불균입니다. 이거 만약 제보자가 운전 중이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직감이 여자들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다. 여자들 촉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남자의 촉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일까요? 남자의 촉이 발휘된 장소, 바로 정체가 시작된 도로 위입니다. 갑자기 옆으로 차량을 빼는 제보자. 아하.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가요? 백미러를 봤는데 뒤에서 이제 5톤 화물차가 달려오는 게 보였고 달려오는 속도가 거울로 봐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옆으로 피하게 됐습니다. 피하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제보자 앞 차량들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후방 추돌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제보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로부터 더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어떤 말일까요? 나중에 좀 황당하게도 제가 급정차를 해서 뒤에서 박았다. 자기가 좀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길래. 자,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도로는 정체가 생기기 시작했고 제보자는 아주 여유롭게 브레이크를 했어요. 밟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차가 아무리 급히 정지를 했다고 해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블랙박스 앞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죠. 경상북도 영천시입니다. 도로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데요. 저 멀리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불빛. 이게 웬일입니까? 상가집을 갔다가 제가 집에 가는데, 근데 이거 계속 오다 보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옆자리에 누가 여자분이 또 있었거든요. 뭐 싸우셨는가. 이 역주행 운전자는 경찰에 적발되고 나서도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하네요. 제보자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차로 맨 앞에 이 오토바이를 주목해 주십시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자 무작정 좌회전을 시도하는데 그 순간 많이 늦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이제 뭐 좌회전 바뀌기 전에 뭐 옆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좌회전을 하는 경우여가지고 오토바이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 출발을 하고 버스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헬멧도 안 쓰고 이제 좀 충격이 여자분만 좀 충격이 좀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엔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슬금슬금 좌회전하는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는 SUV 차량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운전자가 붕 떴다 떨어질 만큼 충격이 굉장했습니다. 이 아니면 왜 하고 있었을까요? 비보 좌회전 신호인데 사고 오토바이는 여기 지금 직진 신호를 받고 오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예. 네, 비보 좌회전은 주행 신호에 좌회전하는 만큼 반대편 차로의 상황을 예의주의 주시했어야겠죠. 그렇죠.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는 어땠나요? 나중에 여기 다른 직원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헬멧 안 썼으면 정말 사망사고까지 나지 않았을까. 자, 이번엔 어두운 밤 한적한 도로에 그대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큰 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거 블랙박스를 본 이걸 되게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그 장면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장면. 집에서 TV 보는 줄 알았어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인천광역시입니다. 큰 소리를 내며 제보자를 지나쳐 달리는 오토바이. 속도도 높고 또 3명이나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도로 한가운데 나타난 승용 차량. 가로 지르는 차량을, 그러니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을 했는데 아마 3명 정도가 타고 있어서 오토바이에서 그렇고 아마 속도도 쉽게 못 줄였겠고. 충돌 직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도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 차량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주유하시고 나오셔서 반대 차선을 바로 타려고 좀만 가면 유턴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시고서 바로 꺾으려고 하시다가 사고 난 것 같은데 헬멧도 안 쓰고 보호장비 없길래 그게 다친 줄 알았는데 잘 떨어져서 뭐 목수면에 지장 없이 구급차 다 실어서 갔으니까. 한 해에 발생하는 이륜 자동차 사고 사망자는 무려 290여 명에 이릅니다. 매달 24명이 사망하는 꼴인데요. 타는 사람도 또 그 옆을 달리는 사람도 모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제보자가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들려오는 소리. 제가 교차로를 딱 진입하려고 할 때 그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서 있었는데. 네, 교차로 차량들이 앰뷸런스 소리에 잠시 정차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던 택시가 그만 충돌하고 말았네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걸 못 보지 않고는 그렇게 갈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중급 차량인지 모르니까 그럴 땐 좀 빨리빨리 비켜주든가 어떤 좀 예, 예. 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예, 생각했어요. 이번엔 요 근래 사고를 자주 목격한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다닐 땐 그런 거 없는데 제 차 타고 다닐 때는 늘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찍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요. 주차장에 잠시 정차 중인 제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면 나타난 흰색 차량.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는데 깜빡이를 켜더니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시도를 네. 하다가 사고가 나겠네요. 뒤에 오는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충돌을 하더라고요. 그 후 아찔한 상황은 또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트럭 적재물. 도로는 순식간에 스티로폼 천지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아,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트럭에 적재물이 이렇게 스티로폼이 실려 있길래 갑자기 그게 느닷없이 덮쳐갖고 앞에 차도 그렇고 저도 차도 그렇고 깜짝 놀랐죠. 옆에 또 버스도 제가 피할 데가 없어갖고 순간 중앙선까지 넘었다가 어허. 다시 돌아오고 좀 아찔했습니다. 그때. 아 어제 제가 출근길에 접촉사 좀 있었어요. 아니 또요? 계속 이렇게 자주 보이거나 어제는 또 제가 또 당했네요. 아, 본인한테 단순한 목격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당한 사고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느린 속도로 주행 중이었는데요.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제보자 오른편에 갑자기 나타난 차량 한 대가 충돌을 했습니다. 참 황당한 사고네요. 액땜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차를 사고 구슬을 해야 되나?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늘 항상 주의하면서 신호도 잘 지키고 그렇게 안전운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 제보자는 출근하는 길이었는데요. 눈이 꽁꽁 얼어 미끄러워진 도로를 서행해서 가고 있는 그 순간 뒤에서 차량 한 대가 제보자 차를 앞지르더니 방향을 잃고 주유소로 돌진합니다. 언뜻 들어도 큰 사고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 20km에서 30km로 빙판길이라 천천히 달렸어요. 그 전에 한 번 미끄러진 적이 있어서 근데 뒤에서 늦게 간다고 계속 빵빵거리더라고요. 네. 무시하고 달렸는데 아, 추월한 차였군요. 제 차를 추월하더니 결국 사고가 나더라고요. 눈길에서 저런 추월을요. 사고 차량이 향했던 주유소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도 주유소 곳곳에서 그날의 사고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긴박함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날의 아찔함은 주유소 폐쇄로 TV 화면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 차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내던 차량이 결국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방향을 잃고 주유소로 돌진한 것이었는데요. 주유소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와 충돌한 뒤에 주유기 두 대까지 덮치는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큰 사고네요. 저도 가끔씩 항상 빠른 속도로 다니고도 그랬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무섭더라고요. 이제 운전하는 주유소는 앞에 차가 있으면 항상 조심하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더 조심해야죠. 이제. 제보자 차량이 서행하던 이유를 알면서도 결국 추월까지 했던 차주분. 길에서는 안전, 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제보자는 우회전을 하던 도중 깜짝 놀라는 일을 목격하고 차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었나요? 그런 광경은 처음 보니까 많이 놀랬고 저희 눈앞에서 그렇습니까? 또 순간 우리하고 또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니까 아내와 직원을 태우고 출근하던 제보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승합차 한 대 눈 깜짝할 사이에 제보자 차량 앞을 미끄러지듯 지나 문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바로 저희 눈앞에서 그냥 순간 미끄러져서 그냥 추락하는 사고로 문 아래로 정말 순식간이네요. 이런 사고였죠. 어떻게 119? 많이 당황하셨죠. 어디다 전화해야 돼? 어머! 저희 집사람이 더 많이 놀랬고 저희 직원도 놀랬고 근데 일단은 저희 놀란 것도 제치고 일단 운전자가 더 걱정이 돼서 제보자는 한 걸음에 달려가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아직도 현장 곳곳에서 그날의 아찔했던 사고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운전자는 이미 나와 있었고 그때 그 경인차에다가 아니 보험회사인가 경인차에다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차량이 결국 눈길에 미끄러진 것인데요.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측에 있는 길로 진입하는 것이 맞는데 자 차량은 왼쪽 내리막길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360도 회전을 하면서 내려오고 속도가 조금 줄어드나 싶을 때쯤 또다시 한 바퀴. 이렇게 멈출 줄 모르던 차량은 결국 충돌을 하며 제보자의 탄식과 함께 멈춰섰는데요. 할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밟고 사이드도 올리고 그리고 저속으로도 해봤는데 차가 도는 게 안 줄더라고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 거죠.
사고가 난 곳은 한눈에 봐도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아파르네요. 다행히 세워져 있던 SUV 차량과 부딪히며 가까스로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예. 정말로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어우, 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건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네, 평소 다니던 길이라고 안심을 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숙한 길이라도 눈이 덮이면 내가 알던 길이 아닙니다. 예.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저 멀리 오던 SUV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중앙선을 넘어 제보자 차량 앞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정말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면서 바로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제 차 앞으로 그냥 완전히 덤비듯이 막 다가왔어요. 예. 근데 저는 그냥 뭐 감각적으로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때 당시 한 20분 정도 그 눈이 갑자기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온도가 10도 마이너스 10도가 넘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얼어붙어서 눈길은 미끄러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차가 달려오던 당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생각이죠? 아무튼 그때 차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무튼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인천의 한 골목입니다. 서행 중이던 제보자가 목격한 건 잘 보십시오. 저 위에서 눈이 미쳐 녹지 않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냉동차입니다. 그대로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내려가요. 큰일 났다 했죠, 이제. 뒤에 전신주 있고 그 당시에 앞에 차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군데, 왼쪽에 한 대 있었고 네. 한 군데도 다친 데 없이 진짜 기적으로 이제 네, 정말 다행입니다만 당시 얼어버린 내리막길이 위험해 주민들이 차량 통행 금지를 시켜둘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무모한 눈길 운전은 좀 삼가야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계룡시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보자를 선행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저 앞에 흰색 차량 보이시죠? 제보자는 다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아 그렇지만 도로가 아직 많이 미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전날 이제 눈이 조금 왔는데 아침에 다 녹은 줄 알았더니 그 약간 살짝 결빙돼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미끄러진 것 같아요. 결국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와 충돌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예. 제보자는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릴 줄 알았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도로는 얼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울철도로 방심은 절대 그물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입니다. 이 제보자 역시 눈이 말썽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저것 때문인데 썰매를 타고 도로로 돌진하는 어이구! 아이입니다. 아이. 어이구! 그 위에 좀 언덕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유원지 안쪽에 언덕 부분부터 차도까지 나온 거였습니다. 2차선에도 차량이 진입했으면 아마 부딪혔을 가능성이 아찔합니다. 높은 상황이 정말 아찔하죠. 이곳이 바로 아이들이 썰매를 탔던 현장인데요. 여기서 타면 안 되겠어요. 네, 아이들을 기쁘게 하던 눈이 그저 끔찍한 사고를 부를 뻔했습니다. 눈이 내려 아이들에게 즐거운 날. 부모님들, 아이들이 썰매를 가지고 도로로 나가지는 않는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귀가하는 딸을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 눈앞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버스에서 내린 이 사람을 주목해 주십시오. 차량을 한 대 지나쳐 무단 횡단을 시도하죠. 그 순간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택시와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버스 뒤편으로 젊은 아가씨가 뛰어오는데 아 저러면 사고가 나겠다 그런 예감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나더라고요.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을 도와주러 나선 제보자.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과 마주했다고 합니다. 왜죠? 무슨 이유가 사고가 났으니까 저는 저희 딸이 올 시간도 됐고 그래서 나가서 옆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고 맞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님이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것도 정말 출렁했는데 네, 사고에 한 번 또 딸의 모습에 또 한 번 정말 많이 놀라셨죠. 그때 부모로서 가슴이 아팠고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예. 예, 이번 일로 많이 야단 맞은 것 같아요. 제보자와 딸 사이가 좀 소복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아빠 차를 보고서 이제 바로 그쪽으로 직선으로 뛰어간 거예요. 네, 아빠 차를 보고, 예. 오른쪽에서 오늘 차를 보지를 못했죠. 아이고. 때려주고 또 싶었는데
차마 뭐 봐서 쓰러지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때릴 수는 없고. 예, 제보자는 이번 사고를 통해 딸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자,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말 뒤에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고백, 딸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큰 네. 교훈이 됐겠죠. 이제 다시는 뭐 무단횡단 우리 딸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는 충남 서산입니다. 제보자는 차를 세워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던 제보자, 잘 달리나 싶더니 갑자기 휘청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그러더니 방향을 바꿔 인도로 또 돌진. 결국 차량이 인도에 완전히 올라서고 나서야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당시 기억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뒤쪽이 이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이미 그 중앙분리대, 차는 중앙분리대로 다가가고 있었고 이미 차는 부딪히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인도로 완전히 올라가가지고 현장에는 아직도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휘어지고 또 없어진 것도 있죠. 정말 아찔합니다. 차가 없다고 또 미끄럽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행 중에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보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 앞에 뭔가가 있죠. 급히 피해 보는데 아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야 상호야, 야 안돼 가만 잡고 있어. 가만 잡고 있어. 당황하셨죠. 아 10km 구간인데 카메라가 왠지 이상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사고가 한 두 짐이 좀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천천히 갔거든 그때. 황당했죠. 길에 그 큰 나무가 있었으니까. 한적한 도로변에서는 뭔가 불빛 같은 게 있으면은 일단은 정신 차리고 한번 좀 서행을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속도를 내려가면서. 네. 그렇죠. 자, 이번엔 저 멀리 전라도 순창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병원 한 분이 영상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아, 네. 아유, 반갑습니다. 모닝아이도 날마다 봅니다. 근데 블랙박스 본 세상 것도 보면서 항상 무슨 일 생기면 제보해야지 했는데 예. 제가 출동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지난 10일 새벽입니다. 응급구조대원인 제보자는 구급차에 허리 부상 환자와 그 보호자를 태우고 급히 응급실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정면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헤드라이트 불빛 보이시죠? 역주행 차량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에 구급차도 급정거를 하는데요. 그런데 타고 있던 환자에게도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갑자기 운전하시는 반장님이 급제동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앞을 보니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 딱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역주행해서 오신 거 보면 졸음운전보다 혹시 음주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확실한 건 모르니까. 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예, 역주행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달렸던 걸까요? 그런데 역주행 차량 반대로 가라는 말에 또다시 어떻게 됐나요? 중앙을 집으면 돼, 놓아버리네. 아하 이런. 저희가 이제 출발하면서 보니까 그 차는 중앙분리대 그냥 밟고 자기 차선으로 가서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사고가 났더라면 좀 크게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소방관 사고 소식 많이 접하시는데 그런 소식 접하실 때마다 걱정을 너무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일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전광역시입니다. 제보자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요. 육교 위를 건너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차량이 충돌하더니 급기야 제보자의 차량 앞까지 밀려옵니다. 아, 앞에 가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량까지 부딪힌 건데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도는 바람에 소리가 꽝꽝 나는 바람에 놀라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게 그 큰 사고는 처음 목격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요. 스택스 밑에 받았을 때는 스택스 밑에 올라가고 그 차랑 밑으로 깔려 올라가고 차가 하나 들렸었어요. 자, 어떻게 됐는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보자 앞에 가던 승합차가 갓길에 녹지 않은 눈에 미끄러진 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작은 눈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응단적인 곳을 지날 때는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충남 예산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고 있던 제보자의 앞에
어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좌회전하던 차량의 옆을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한 것인데요. 신호 위반인가요? 차를 세우고 봤는데 이제 마티즈에 사람이 아무도 안 움직이길래 그래 놀란 마음에 쫓아갔죠. 네, 차를 세우고 달려나간 제보자. 일단 문을 열어 운전자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 사이 부딪힌 좌회전 차량에서도 탑승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남자의 품에 안긴 아기까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칠 뻔했던 사고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에어백 터진 화약 냄새랑 뭐 전기 합선된 그 탄 냄새, 특유 탄 냄새 그렇게 심하게 나서 일단 키를 먼저 뽑았습니다, 제가. 네. 제보자와 함께 당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차에서 떨어진 보석품들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한참 동안 아무런 미동도 없던 차량. 그런데 조금 뒤 경차 운전자는 제보자의 부축으로 차량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주는 제보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빨간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던 경차. 결국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인데요. 빨간색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달리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십시오. 신호 꼭 지켜야죠. 네, 인천광역시입니다. 왼쪽 아파트 단지에서 빠져나오던 택시가 지나간 곳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한 대가 보이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쓰러진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일어서지를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은데요. 앞에서 나오던 주황색 택시가 좌회전하면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친 거죠. 어허. 사람이 예, 다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오토바이만 이렇게 부서졌나 봐요. 피해자가 돼요. 일어나서 예, 걸어서 인도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딸은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사고를 처음 같이 목격을 했거든요.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항상 좌우 잘 살펴야 되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제보자가 차선을 옮기던 그 순간 자전거가 튀어나왔습니다. 한 10m 정도만 가면 횡단보도 있었는데 그분이 횡단보도가 아닌 그냥 차 사이사이로 급한 마음에 그냥 그쪽으로 해서 무단 횡단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탄 채로. 이번 일 겪었는데 운전하는 게 솔직히 겁은 나고요. 저 멀리 떨어져서 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만 봐도 모르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거든요. 네. 네, 자전거 역시 도로에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신호와 차선을 꼭 지켜야겠죠. 자동차가 똑같습니다. 네. 경상북도 구미시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는 퇴근을 하던 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죠? 네,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일어난 충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탁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고 아,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움직이는 것이 이번에 그렇게 탔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눈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상대방 차에서도 사람이 내려갔고 가해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려는 이 흰색 차량을 피하려다가 결국 중앙선을 넘어 제보자 차량으로 정면 돌진했던 건데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제보자는 전라도 고창의 고향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코너를 도는가 싶더니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놀랐습니다. 네, 문을 열려고 하니 문은 안 열리고 괜찮으시다고 했었는데 한 분은 약간 신음소리를 내셨는데 운전하신 분은 말씀이 아예 없으셨어요. 이동도 없으셨고. 한참 전 내렸던 눈은 대부분 녹은 상태였지만 한파로 일부 얼어있던 도로에 미끄러져 생긴 사고였습니다. 제보자는 119에 직접 신고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도로는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겠죠. 예. 다른 데는 다 녹았는데도. 네. 지난 설날 아침 제보자는 성묘를 가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전방엔 이미 사고가 나 있는 듯합니다. 자, 그때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미끄러집니다. 아하. 이미 충돌을 했네요. 그 앞에 이미 그 사고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 난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 같아요. 구급차가 와 있었었던 건데 구급차를 또 들이받아 버렸고요. 제 2의 그 2차 사고까지 났던 거죠.
네, 눈길에 미끄러져 급 브레이크를 밟은 이 흰색 차량은 가드레일을 받고 튕겨나간 뒤 다시 이 차로에 차량에까지 충돌하고 맙니다. 추운 날씨로 얼어붙은 노래 긴급히 달려오던 견인 차량도 예, 휘청거리는 모습 보이시죠? 사고 수습으로 도로에 서 있던 사람들도 정말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달리면 안 되겠어요. 그 사고 나는 걸 보고 지나가면서는 어쨌든 과속하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안전운전 신경 쓰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잠시 후 신호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네, 성남의 한 도로를 달리는 제보자. 그런데 앞쪽의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하, 이게 웬일인가요? 아이고. 아, 트럭이요. 앞에 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선 변경을 하면서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뒤늦게 승용차도 쓴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 그 큰 바위로 계단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위로 계단 치기였네요. 거대한 트럭의 충격에 맥없이 튕겨나가는 승용차. 더군다나 이곳은 교차로였습니다. 밀려버리는군요. 네, 추가 충돌이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네요. 예. 예. 트럭 운전기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승용차 쪽으로 갔었는데요. 그냥 걸어 나오는 거 보니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차량 모두 신호와 정지선을 지켰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그럼요. 네, 충북 음성의 한 시골길입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요. 제보자는 저 멀리 보이는 제설차 뒤를 따라 서행 중이었습니다. 서울과 달리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래 흙으로 제설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설차 뒤가 제일 안전하겠다 싶어서 따라갔었는데. 네, 그런 눈길 운전의 위험 속에 제보자가 잠시 믿고 의지했던 제설차. 자, 그런데 네,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그대로 논밭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제설 차량도 눈길 위에서는. 네,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당황스럽네요. 네, 눈길이 위험한 건 제설 차량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네. 제보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미끄러운 길 때문인가요? 그 앞에 이제 다른 소형 차량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인해서 예,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제보 영상이 어쩌면 달달거립니다. 네, 블랙박스 세상 최초로 자전거 블랙박스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저를 대변할 수 있을 장치가 필요해서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예. 제보자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소위 자출족인데요. 예예. 예. 많으시죠. 자전거를 네.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때 조금 늦었거든요 회사에.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좀 타고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가. 네, 빠른 속도로 직선 구간을 빠져나간 후 호수 위에 나무 다리를 건너. 엄마야. 아이고, 그대로 제보자는 자전거와 함께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넘어질 때 자전거를 버리고 저는 이제 난간에 매달려 있었고 빠지진 않았군요. 자전거는 빠지고 딱 진입하고 나니까 물에 젖은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 순간 바로 미끄러져서 떨어진 겁니다. 아, 이 자전거 블랙박스 영상이 찍혀야 될 장면은 물이 아니라 길인데요. 자전거의 기사 회생 순간이 블랙박스에 생생히 찍혔네요. 아유,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길이 미끄럽습니다. 아침에 일찍 다니는 차들 자주 미끄러지거든요. 네, 자전거. 조심해서 다니세요. 혼자 사고가 났지만 공동에서 이제 차량하고 같이 사고가 난 자전거들을 보면 정말 저를 스스로 아프네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입니다. 아내와 함께 단풍 구경을 다녀오던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던 검정색 차량이 균형을 잃고 중앙분리대로 돌진합니다. 아! 몇 센치 사이로 정지했습니다. 다행히 천만다행히 끼어들다가 자기가 안 된다 싶으니까 다시 나갔어요.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핸들을 갑자기 틀은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차로와 차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끼어들기의 원칙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족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제보자. 그런데 저 앞에 뭔가 있죠? 이게 뭐예요? 야, 그래, 상황 옆에서 조심해야지, 마. 아이고, 전복된 사고 차량이 앞에 있었습니다. 무릎이 다 펴질 정도로, 정말. 만약에 그 안 갔어도 저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렇게 무릎이 펴질 정도로 정말 이 정도로 밟았었어요. 카메라상으로는 되게 좀 멀어 보이게 느꼈는데 직접 제가 운전했을 때는 진짜 코앞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진짜
네.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제보자도 속도를 내고 있었던 터라 앞차가 다급히 차선을 바꿔 비켜가고 나니 접목된 차량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는 이탈리아의 항구도시 나폴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하얀색 차량을 접목해 주십시오. 골목을 떡하니 막고 서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초보 운전자. 결국 기다리던 차량이 아, 경적같이 울려댑니다. 하지만 양옆으로 서 있는 차량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데요. 다음 휴이 갑자기 골목안이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토바이 부대까지 골목에 들어서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장례 행렬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치 골목을 가로막은 초보 운전자를 구경이라도 하듯 차 주위를 감싼 사람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이거 찍어가지고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내가 제보할 거라고 얼른 제보 좀 해야 돼. 네. 하얀색 차량을 두고 한마디씩 거들던 사람들. 자, 그러다 결국 방향을 트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어째 운전자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네, 무사히 유턴을 한 운전자가 대견스럽기라도 한 듯 아주 박수까지 치며 환호해주는데요. 모두의 환호를 받으며 유턴에 성공한 하얀색 차 집었네. 이제 유턴은 아주 잘하실 것 같네요. 이쪽에서요. 무슨 장면을 보셨다는 걸까요? 제보자는 지하차도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차가 안 밀리는 구간인데 이상하게 차가 지하차도 진입할 때쯤 차가 계속 밀리더라고요. 자주 다니는 길이었기에 갸우뚱해하던 제보자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잘 보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지하차도를 거슬러 올라오는 역주행 차량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요? 저는 예. 앞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1차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가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너무 황당했었죠. 그 차는 그냥 끝까지 여기 올라와서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이 무슨 연어도 아니고 말이죠. 지하차도에서 차가 거슬러 올라오는 건 다시 보고 싶지 않네요. 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안전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을 당황 속에 빠뜨리는 곳 사고 가발구역 교차로. 교차로 통과 시 나와 당신의 안전을 위한 방어 운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교차로 통과시요.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세 가지 영상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서서히 출발하는 운전자. 그런데 아하,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번엔 직진 신호로 바뀐 뒤 운전자가 출발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오른쪽에서 들어오네요. 이 차량 역시 좌회전 신호를 확인한 뒤 서서히 출발하는데요. 또 충돌합니다. 자, 공통점 짐작되시나요? 모두 제 신호에 진행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예. 내가 신호를 지키더라도 상대방이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지금처럼 사고 벌어질 수 있는데 내 신호의 녹색 신호 확인하고 좌우측을 살피는 그런 자세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엔 직접 서울의 한 교차로의 상황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예. 이미 직진 신호로 바뀌었죠. 예. 꼬리물기로 직진 주행 차량의 통행을 이렇게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 버스 보시면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예 교차로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아직 신호는 달리란 말을 안는데 이미 이 달리기 시작한 예측 출발 차량들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많아요. 신호가 운전자에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하면 맞은편에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측 출발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바뀌어라. 안 바뀌었잖아. 하지만 신호가 안 바뀌었죠? 그런데. 아이고! 어허! 네,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신호는요. 네, 예측 출발한 이 차량과 그리고 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꼬리물기로 통과하는 트럭이 충돌한 경우였습니다. 예측 출발. 사거리에서는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바로 출발하지 마시고 2, 3초 정도 여유를 두시고 맞은편에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에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보자는 업무차 영주에서 안동으로 가던 길이었는데요. 그때 도로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뭘까요? 아, 강아지군요. 개가 한 마리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제보자는 일단 차를 세우고 강아지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강아지가 그 차에 밟혀가지고. 아이고 저런. 앞다리 쪽이랑 목 쪽이 이제 그 근육이 좀 찢어진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한 제보자는 곧바로 인도로 옮긴 후
간단한 응급 처치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아,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라 차에 있던 방석을 꺼내서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는 곧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의 발빠른 행동으로 강아지는 인근의 동물병원에 인계가 됐다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도 이게 치료 가능하겠나 일단 의심을 했을 정도로 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가능성을 보고 처치가 들어갔는데 3일 정도 뒤에 죽었어요. 안타깝네요.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제보자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일단은 빨리 구출됐다면 살 확률이 더 커졌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구출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줬으면 합니다. 네, 로드킬 신고 번호가 120번이라고 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20번이요? 안지만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예,